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휠라와 유튜브 게이밍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동안 몇 개 굿즈를 냈었잖아요. 머그컵이랑 캘린더랑 다들 많이 많이 사주셨죠? 머그컵 같은 경우는 다 완판이 됐었고, 예, 악성 재고. 어느덧 반년이 지나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굿즈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역시 저도 이제 휠라 콜라보레이션 조금 더 머기업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엔가 소니쿤도 휠라 굿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되게 부러웠거든. 아,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 왜 나는 인싸가 아닌 거지? 근데 올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문어 여자의 힘이 조금 크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어 여자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휠라와 유튜브 게이밍 하는 콜라보레이션에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낼 상품은 라운드 맨투맨 두 개랑 코트 에이스 신발 하나 이렇게 해서 제품은 두 가지지만 세 가지를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어요. 사진 디자인을 보여주자면 이 디자인으로 나온다는 거는 아니에요. 라운드 맨투맨을 일단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11월에 배송이 되는 거라가지고 반팔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름이니까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슬리퍼 할까 했는데 배송이 11월 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신발로 바꿨습니다. 라운드 맨투맨을 한 이유는 솔직히 가장 무난하게 봄이랑 가을에 혹은 겨울에도 껴입을 수 있으니까. 저도 맨투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한정판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코트 에이스인데 코트 에이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단면적인 디자인이에요.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코트 에이스 같은 경우는 봄이랑 가을이랑 겨울에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무난하고 예쁜 것 같아서 라운드 맨투맨 그리고 코트 에이스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라운드 맨투맨 두 개 그리고 코트 에이스 하나 해서 총 세 개 나올 예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디자인 공모전을 할 거예요. 제품이 하나당 디자인이 두 개씩 후보작이 두 개씩 될 거예요. 라운드 맨투맨 하나에서 후보작 두 개까지 그리고 코트 에이스에서 후보작 두 개 거기에서 최종 심사를 휠라와 유튜브 게이밍이 협의해서 최종 작품을 선택을 해서 제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디자인 공모전을 할 건데 저도 참여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박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번 콜라보레이션 일정이 6월에 일단 공모전 진행을 하고 7월 달에 이제 작품 선정을 할 거예요. 이거 작품 선정 방송 켜서 다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샘플을 아마 수령을 할 거예요. 8월 달에 디자인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판 공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 예약 판매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제품을 발송을 하는 건데 판매 형태가 이제 예약 판매인 점 꼭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제품 발송은 예정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11월 달에 될 수 있습니다. 예판이니까 트라이! 저도 이번에 디자인을 참여를 할 예정이에요. 욕심 같아서는 이제 내 거 하나는 무조건 내고 싶은데 뭐 저라고 해서 부정 심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아, 근데 이거 난 이미 생각한 거 말하면은 이거 살짝 내 거 모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아이디어 막 빼가지고 더 리메이크 잘해가지고 디자이너 선정되고 그러면은 좀 빡칠 것 같은데. 누가 궁금해? 안 궁금해! 제가 생각한 거 좀 말해드릴까요? 저는 약간 호랑이의 주제로 인싸스럽게 하나 만들 예정이에요. 쌍터수화가 사실 유래가 뭡니까? 쌍터 이거잖아요, 그쵸? 저는 약간 이제 호랑이의 어떻게 모티브로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해볼 예정이에요. 나는 필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홀러스 호랑이를 한번 접목을 시켜볼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디자인의 힌트야.
그림판으로 그려도 되냐고요? 그럼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디자인 공모를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당첨이 되면은 내가 사은품을 받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럴 확률은 아니야. 여러분들 아직까지 나의 미적 감각을 모르잖아요. 저 진짜 어렸을 때도 예체능 잘했거든요. 받고 싶으면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요놈의 입! 입! 어쨌든 수상자는 최종적으로 상품으로 채택된 디자인, 그 디자인을 제출한 사람이 수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보자가 절대 상품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수상자는 크리에이터 콜라보 아이템 및 유튜브 게이밍 굿즈를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그거 외에도 아마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자세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 밤 12시 땡! 할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제가 공지랑 유튜브에 따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지 사이즈 2500픽셀이에요, 여러분. 이미지 사이즈는 2500픽셀, 실사이즈 가로 혹은 세로 16cm 이상, 해상도는 최소 150dpi에서 300dpi. 여러분 응모할 때 꼭 성함이랑 연락처는 필수로 기재하셔야 돼요. 제가 링크 올려드릴 때 디자인을 진짜 잘 만들었는데 개인정보 해킹 너무 두려운데?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디자인 잘했는데 연락처랑 성함 이런 거 없어가지고 본인 작품 그냥 짱타소가 꾹꾹 하면은 억울하잖아요. 반드시 성함이랑 연락처 필수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디자인이 채택이 되었을 때 상품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해도 좋으니까 마구마구 응모해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휠라와 유튜브 게이밍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짬타스와도 같이 참여하게 됐다는 점, 모두모두 디자인 공모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도 참여할 겁니다. 와! 감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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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사